안녕하세요. 딩복치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은 모기 멸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깊은 꿀잠에 들어있을 때 띵 하는 소리에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잠자는 사이 여기저기 모기에 물려 미친 듯이 긁다가 분노 게이지 만프로 되신 적 다들 있으시죠? 모기를 너무 싫어하는 저로서는 모기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모기, 생태계에 꼭 필요한 존재일까? 없으면 안 되는 것일까? 모기가 이 세상에 없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피를 빠는 모기가 암컷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개체수가 많아 모기는 피를 빨고 사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암컷 모기는 번식 때에만 피를 빨고 그 외에는 벌처럼 꽃의 꿀이나 열매의 과즙 등을 먹고 삽니다. 즉,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기가 멸종된다면 특히 열대 식물들의 수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모기나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박쥐, 새, 개구리, 미꾸라지 등의 먹잇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모기만 먹는 것은 아니지만 미꾸라지 같은 경우 모기 유충을 아주 많이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또한 모기 유충은 물속의 원생 생물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모기가 사라지게 된다면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먹이사슬의 중간 생물들이 비어버리고 상위 포식자들에게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당장은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피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기를 잡는 데 쓰는 살충제는 모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큰 피해로 돌아옵니다. 모기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더 강하고 독한 약품을 사용한다면 더욱더 환경 파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모기는 바퀴벌레와 같이 생존력이 강한 생물체입니다. 무려 1억 7천만 년 전부터 생존해왔다고 하는데요. 운석 충돌설, 빙하기 등등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모기 멸종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너스, 모기에 잘 물리는 체질이 있나요? 저는 모기에 잘 물리는 편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도 유독 저만 많이 물리게 되는데요. 모기는 어린이나 임산부 등 체온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사람들을 잘 뭅니다. 몸집이나 키가 큰 사람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모기에게 잘 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모기는 요산과 같은 특정산을 과도하게 분비하는 사람, 피부에 포도산 구균이 많은 사람을 잘 뭅니다. 반면 농균이 많은 사람은 모기에 잘 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스테로이드와 콜레스테롤이 많은 사람이 모기에 잘 물리며 이러한 체질은 유전적 요인일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또한 술을 마실 경우에 모기에 잘 물리고 모기가 시각을 이용해 사냥할 경우에는 검은색 계열 옷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기에 잘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땀이 나면 잘 씻어주시고 청결 상태를 항상 유지해주세요. 잠을 잘 때에는 살충제 모기향보다는 모기장을 사용해주세요.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음주를 삼가주시고 밝은색 옷을 입어주세요. 이상 딩복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